절대 문을 닫지 않고 목석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준 장명수 시간입니다. 치타 씨께서도 이준 장명수의 관심을 서서히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 동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깜장 우산. 동요와 전혀 관련 없는 애칭 갖고 싶습니다. 네. 이중 장명소를 찾아준 이슬비 씨의 애칭은요? 참이슬입니다. 저는 말할 때 과장을 많이 합니다. 흔히 MSG라고 하죠. 양치기 소녀가 된 기분입니다. 늘 진심이 느껴지는 DJ 행자씨, 신뢰감 팍팍 주는 애칭으로 하나 선물해주세요. 자, 그럼 이준 장명소를 찾아준 김지은씨의 애칭은요? 남궁민입니다. 남궁민. 아,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해버렸네. 김지은씨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신뢰감 팍팍 주는 애칭. 이게 신뢰감이 굉장히 그 신뢰되는 배우잖아요. 배우분이잖아요. 또 하나는 그 과장을 하잖아요. 과장. 그럼 김과장이잖아요. 김과장. 김지은 씨 김과장이 아니라 김과장 하면 남궁민. 남궁민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남궁민이에요. 네. 자, 늘 진심을 잤대. 98년생 호랑이띠 집순이입니다. 중2 때부터 준행자님을 좋아했고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별다방에서 크게 불려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뿌듯한 애칭으로 부탁드려요. 이 중에서 가장 그 집중을 한 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불릴 수 있고. 자, 그럼 이준 장명소로 찾아준 신원희 씨의 애칭은요? 맛있겠네요입니다. 네, 불리실 때 맛있겠네요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평소 무민이란 캐릭터를 닮아서 늘 이게 별명이 되곤 했는데요. 이젠 얼굴 닮은 거 말고 이름을 닮은 애칭 갖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아, 채유미 씨, 채유미 씨. 이준 장명소를 찾아준 채유미 씨의 애칭은요? 진미채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일단 들어보세요. 자, 일단 들어보고 욕을 하세요. 자, 해보 갑니다. 자, 채유미 씨잖아요. 채유미 씨.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영어 이름으로 하면은 유미채잖아요. 유미채. 여기다가 진짜 진의 아름다울 미를 딱 써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채유미 씨라서 진미채. 행자 씨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씩 좋은 게 나옵니다. 조만간 눈은 닫겠지만 이준 장명소에서 빛을 발하는 행자 씨의 엉뚱함이 좋아요. 장명소 계속 해주세요. 엉엉. 감사합니다. 최종욱 씨가 이렇게 아쉬워했지만 저희 사무실이 적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힘드네요. 네, 이제 이걸 못 듣는 건가요? 어떤 애칭이 탄생할지 예상 못하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아쉬워요. 장명소 폐지 안 될 수도 있나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준 장명수가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더 넓은 범위의 행자랜드가 다음 주부터 새롭게 문을 엽니다. 바라는 거 요청하는 대로 다 이뤄드리는 꿈과 환상의 코너니까요. 이름 좋잖아요. 행자랜드. 장명도 여기에다가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준 장명수는 네, 문은 닫습니다. 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망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에러, 에러, 에러.